근데 그러면 어떤 곡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칭 타칭 뼈구 우머 나라나라 싼다라의 토크쇼. 네. 와이들의 특별 MC. 와이들? 와이드. 와이들의? 네, 와이드의 특별 MC 다라다라 산다라의 해봤으면 토크. 아 반응.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MC를 맡게 된 다라다라 산다라입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명 해봤으면 해 토크예요. 박수 유도.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살아봤으면 해가 아닌 사랑해봤으면 해. 박범 씨. 이제 연애를 하셔야죠. 아, 그렇죠. 혹시 뭐 꿈꾸는 연애나 데이트 있으신가요? 저는 꿈꾸는 연애는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됩니까? 됩니다. 뭐 이제 네. 아, 말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전 사실 지금 당장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같이 그냥 잘 지내고 싶어요. 네. 네, 패스! 네, 그럼 네, 이제 누구나 다 잘 지내고 네. 싶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는? 아니요. 네, 다음. 네. 네. 이제 막 21살이 되신 국민지향 네. 어떠신가요? 꿈꾸는 사랑. 아, 사랑이요? 달콤한 사랑을 원합니다. 달콤한 사랑이죠? 네? 어떤 게 달콤한 사랑일까요? 이렇게 달콤한 멘트를 해주는 서로에게 스윗하게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키스하고 시작하는데 아 여기 이렇게 써있네 언니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엘 양이 왜죠? 알고 보면 굉장히 청순한 천상 여자거든요 네. 본인의 청순한 매력을 어필해 주시겠어요? 진짜 지금 이러고요? 지금 이러고요? 너무 사자 지금 이러고 청순한 매력 괜찮으시겠어요? 청순한 사자의 아이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청순한 사자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이콘이거든요. 네. 제가 멤버들께 사자계의 아이콘 이고요, 중성의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또 뭐의 아이콘이었죠? 뭐의 작곡의 아이콘이요. 그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뿌리 염색을 네, 안 했고 아이콘, 못해가지고 네, 네. 못해가지고. 아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상합니다. 복분자 때문에 그래요. 엄마 맛있다고 그렇게 드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와이드한테 떠넘기기 있어요? 네,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대답해줬으면 해 시간인데요. 제가 미리 저희 블랙잭 팬분들께 받은 게 있거든요. 평소 2NE1에게 궁금했던 팬들의 다양한 질문들 중 멤버들이 직접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멤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하나요? 다라 언니 실어증 연기 보여주세요. 실어증 연기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연기예요? 아, 아니 이번 컴백홈 뮤직비디오 못 봤었어요? 거기 나오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간 빈자리 슬퍼하는 산다라의 실어증 연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뮤직비디오 연기가 나한테 잘 맞는 게 대사가 없이 이렇게 막 표정 연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장팬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보여드리려고 뭐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남자친구를 가상 세계로 보내지 않으려고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기계를 빼는 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사운텐 장태님께서 요즘 걸그룹은 거의 섹시 컨셉이 많은데 트웬티원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섹시한데 지금. 아 지금 섹시 컨셉트였어요?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상 최대 섹시 걸그룹 보고 계십니다. 봄바람 솔솔 님이 시엘 언니 그래도 축가인데 의상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축가 부르러 갔지. 불과 얼마 전 파격 패션으로 결혼식장을 찾아 이때 파란을 일으켰었죠? 저희 엔지니어 오빠께서 결혼하셨는데 그날 저희가 첫방이 있었어요. 근데 3시에 첫방인데 2시 반이 결혼식이면 의상을 입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축가를 꼭 불러드리고 싶었었기 때문에 사실 숨어 있었어요. 민지 뒤에서. 네. 근데 숨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머리가 지금 사자 머리에. 숨으려야 숨을 수 없는 이 암사자 포즈.
멘붕. 한 6년 만에 창피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마무리가 안 되네요. 어, 마무리. 시기잖아요. 아, 네, 제가 졸려가지고.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진행 어떠셨나요, 트웬티원 여러분? 뭐 한 게 없는데 뭘 준비하셨어요?